그러면서 UN이 이제 PKO라고 해서 이제 Peacekeeping Organization, 우리가 이제 UN 평화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소말리아 현지에 보냅니다. 약 250명으로 구성된 PKO 상록수 부대가 가게 되는데, 북한 전문가, 소말리아 전문가 종민 씨, 이 상록수 부대가 어떤 임무를 맡았을까요? 일단은 거기가 내전 지금이 일어났잖아요, 안에서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편을 들어야 되는 반군을 좀 싸우러 가는 게 아닌가. 여기서 우리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. PKO, 말 그대로 평화 유지군이잖아요. 그렇지. 그래서 보통 뭐 하냐면은 무너진 시설 복구. 맞아. 공병. 치안 유지. 아. 그리고 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데 행정 지도, 지원. 이게 PKO의 목적이에요. 전투가 아니에요, 이게요. 전투인 줄 알았는데.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상록수 부대는 공병대예요. 근데 우리 이 선생님은 정보부대잖아요. 뭐야? 맞아. 혹시 석 들고 가셨나요? 이제 근데 사실은 저희가 가기 전에 어떤 상황이 그 미국에서 벌어졌냐면은 영화로 유명한 그 블랙홉 다운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. 헬리콥터. 예예. 그 추락했죠. 뭐가 지금 시가지에. 이게 떨어져서 이걸 구하러 미 특수전사령부 75 레인저 연대가 있어요. 최초로 그 해외에서 그 와장창 일개 중대가 다 깨졌는데 180여 명 중에서 거의 뭐 150명인가 부상자하고 사상자가 나타났습니다. 완전히 자존심 상했죠, 미국에서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. 그 당시 미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공병 부대보다는 전투 부대를 원했는데 희생자들이 생길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 원 취지에 맞게 건설 공병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가는데 불안하니까 그래서 정보선들 특수팀에 가가지고 반군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서 그 공병 부대들이 피해를 안 당하도록 해라는 취지에서 간 겁니다. 생활 중간에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박 반장도 그렇게 갔다 온 거 있어요? 자세하게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도 신분을 속이고 해외 파견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. 괌이야, 괌. 괌? 그냥 여행 갔다 온 거예요. 여행으로 이제 유럽 여행도 갔다 오고 아시아 여행도 갔다 오고. 아시아랑 유럽 여행. 사실 이 선생님 꼭 대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정보 장교로서는 이제 아주 이례적으로 미 CIA에서 이제 전문적인 교육도 받으셨고 국가에서 직접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국제 정보 관련해서 이제 투입할 만하다. 이렇게 해서 갔던 거고. 우미 씨,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. 정보사 이 거의 시험 보는 날인데요. 이시아 선생님을 보냈는데 도대체 어떤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정보 수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? 일단은 뭐 군복 입고 막 이런 거는 좀 힘들 것 같고. 그렇죠. 민간인으로 들어가서 침투해서 거기 있는 거 정보를 좀 수집해오는 그런 것들 좀 들어서 가져오는 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? 근데 그 정보가 결국은 우리 부대 상록수 부대의 안전 와 연결이 돼 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못 들어오거나. 제일 첫 번째. 투정. 저 같은 경우에는 바위에도 뚫어서 이제 나무를 심어야 될 심정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. 그래서 이제 거기 아침마다 거기에 열심히 나타나는 한 15살 된 소년이 있었어요. 와가지고 영어로 그 물 한 병만 달라 그러는데 우리가 물이 그게 2리터짜리가 하루에 두 개씩 주거든요, 유엔에서. 근데 그게 남아요. 따로 또 많이 생겨서. 근데 그 친구는 그거를 하나씩 얻어다가 보니까 바깥에서 시장에다 파는 겁니다. 근데 이 친구를 이제 내가 말을 시킨 거죠, 영어로. 야, 너는 너 형이 있냐? 뭐 어쩌고 하다가 누가 있다 그래서 뭐 하냐? 그러니까 무슨 통신원이래요. 그래서 그래? 그럼 나중에 한번 데리고 와봐. 그리고 돈 용돈도 좀 주고.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가 코리아의 그 대통령을 잘 안다 그러더라고요. 뭔 말이야? 그래? 야. 코리아 대통령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김일성 그러더라고요. 김일성 그러더라고요. 얘가 초등학교 때 그 김일성 북한 그 아마 그쪽에서 무슨 와서 그 교육도 받고 그랬나 봐요. 어쨌든 그게 인연이 돼서 그 형 뭐 집안 형이라는 친구를 이제 데리고 들어와서 들어와서 이제 우리 캠프에 와서 앉혀놓고 뭐 콜라도 주고 뭐 라면도 끓여주고 탁. 일단 사람이 배가 뜨뜻하면은 왜 긴장이 풀어지지 않습니까? 딱 한 다음에 이제 슬슬 너 주변에 친구들이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아이디드 장군 그 군벌에 그 작전참모 조카를 얘가 잘한다 그러더라고요.
올커니 속으로 올커니 이거 잘 걸렸다. 잘 걸렸다. 그래서 계속 올 때마다 100불씩 주는 겁니다. 100불이면 때마다 100불씩. 엄청 큰 돈 아니에요? 애들 한 달 엄청 급여가 100불입니다, 개급. 하루에 올 때마다 100불. 한 번 오면 한 달 월급. 깜빡 없어. 그럼 올 때마다 100불을 계속 주니까 이 친구 눈이 뒤집혀지는 거죠. 막 사진도 가져오고 막. 가지고 오면 더 주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아이디도 조카까지 이제 보습을 해서 반군이 어느 지역에 오늘 기습을 할 거다는 첩보가 오면은 못 가게 하는 거예요, 상록수. 그러니까 거기 나가면 안 됩니다.